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취약계층 지원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서주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선거전에 뛰어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이른바 오세훈과 소통하자는 의미의 오썸 캠프를 공식 출범하고 선거사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민 중산층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공존과 상생의 특별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을 꼽습니다. 취임 이후 추진해오던 안심소득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에 더해 서울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시를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로 만들어 취약계층을 외면한다는 보수정당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보다도 더큰 슬픔과 좌절이지요. 내 아이도 나처럼밖에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위해서 저 지금부터 정치하겠습니다. 당내 지도부들은 오 후보에게 지방 권력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자치구 구청장 탈환과 과반 이상의 서울시의원 의석수 확보 등을 위해 선봉에 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서울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모든 우리 후보들과 함께 달리셔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셔가지고 함께 일해주시겠습니까? 출마 선언부터 사무소 개소식까지 취약계층 지원 공약에 힘을 준 오세훈 후보. 이번 주에는 청년 행복 프로젝트 등각 계층별 공약들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